1980년대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빈야드 운동이 세계적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애너하임 빈야드 처치의 존 윈버 목사가 시작한 일종의 기독교 신비주의 운동이라 할수 있겠는데요. 존 윈버 목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육체적인 치유, 질병을 고쳐주시는 치유에 대해 설교하며 오랫동안 간구를 하자고 교인들에게 권했습니다. 같이 기도하던 중에 치유 사건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서 이 운동이 널리 알려져서 한국에도 빈야드 운동이 소개가 되고 저도. 그 신대원 다닐 때 일부 목사님들이 캘리포니아의 그 빈야드 운동을 배우겠다고 무슨 선교 여행처럼 팀을 짜서 빈야드 교회를 방문하고 또 그에 관련된 책도 많이 출간되어서 학창 시절에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세계인의 관심을 끌며 시작된 운동이지만 갈수록 점점 좀 낯선 때로는 비성경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또그 가르침에서도 그런 메시지가 자꾸 퍼지면서 경계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사람들이 성령이 주시는 웃음이라며 막 웃다가 또 울다가 사람들이 몸을 떨거나 뭐 뒤로 쓰러지는 일도 일어나고 또그 뭐 새로운 방언이라며 짐승 소리 같은 울부짖는 소리를 어 이렇게 반복해서 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를 그 녹화한 영상을 보면 목사로 보이니까 우도슬 벗어서 성령의 불이다 하고 막 이렇게 휘두르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막 뒤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현상이 조작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도 있었고 과연 이것이 성령의 역사냐 하는 문제 제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물론 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그 빈야드 운동이 여러 정통 교단에서 이단 내지는 사이비로 규정되어서 쫓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경계시키는 그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빈야드 운동이 기독교 신비주의 운동의 한 지류로서 출연했지만 사실 이것이 교회 역사에서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다른 형태의 기독교 신비주의 운동이 있었고 시대마다 그 이름과 형태를 바꾸어가며 계속 반복되어 나타난 운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분명히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비한 진리, 신비한 현상을 믿고 또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사함받았다. 이것이 얼마나 참 논리적인, 이성적인 사고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한 가르침입니까? 또 예수님의 죽으심에서의 부활. 그분의 승천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신비한 사건이 아닙니까? 기독교는 참으로 신비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비한 가르침, 신비한 사건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신비가 성령이 주관하시는 그 신비가 아닌 인간이 추구하는 신비로 넘어서는 순간. 진리인 신비가 신비주의로 이데올로기화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것이죠. 운동을 격렬하게 하고 나면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 나와서 아주 큰 행복감과 그 쾌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운동하지 않을 때 혹은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쾌감을 느끼려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이 마약이죠. 마약을 복용할 때 우리 뇌는 운동할 운동의 결과로 느끼는 그 도파민의 수십 배 많은 양의 도파민을 순간적으로 이제 분비합니다. 큰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독과 멸망이 아닙니까? 예. 운동을 통해서 얻는 도파민은 아주 자연스럽고 건강하고 우리 몸에 아주 유익한 것이지만 똑같은 도파민이 마약과 같은 인위적인 방법을 의지할 때 그것은 우리를 파괴하고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아주 잘못된 방식의 도파민이 되는 것이죠. 신비도 이와 같다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신비는 참으로 진리이며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지만 우리가 인위적으로 욕망하고 추구하는 신비는 우리를 신비 주의로 몰고 가서 그릇된 길로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왜 이런 신비를 추구하는 것일까요? 그 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은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연합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라면 하나님을 좀더 가깝게 느끼고 그분의 실제를 체험해 보고 싶은 이 욕망이 없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까, 더 깊이 체험할까, 혹은 하나님을 볼수 있을까? 이런 열망이 우리를 뜨거운 예배, 찬양, 기도와 같은 경험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갈망 때문에 크게 성장한 교단이 있다면 바로 오순절 교단이라 하겠죠. 이런 오순절 교단의 열광적인 예배, 찬양, 기도 혹은 은사를 추구하는 경향이 우리 장로 교단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통적으로 엄숙한 예배 혹은 주지주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장로 교단에도 오순절 교단의 영향으로 이런 열광적인 예배, 열린 예배 혹은 찬양 예배라는 형식으로 이런 예배 방식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그 열광적 예배 경험은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는 예입니다. 구약에는 여러 선지자들이 이런 열광적 기도 혹은 제사의 시간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또 신약에도 오순절 성령세례 사건은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서 이런 열광적 예배나 기도 찬양이 필요하다고 가르치시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방금 소개드린 해 이런 예를 보면. 하나님을 열광적으로 만난 그 선지자들이 실패하는 예가 종종 나옵니다. 어, 실패한 사울 왕도 선지자들 틈에서 어, 황홀경을 경험하면서 예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하는 이들을 향해서 어, 저주하는 어, 그런 대목도 나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더 열광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종종 예수님은 그런 열광적 하나님 추구에 대한 경계를 오히려 어떤 때는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열광적으로 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일까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답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을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승천과 재림을 미리 예고하시면서 당신이 재림하실 때까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당신의 재림의 약속부터 들려 주시지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재림의 약속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그 찬양도 나왔죠.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예.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주님의 이 약속은 얼마나 큰 은혜와 소망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시대의 가르침은 우리가 고아 같다고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 목적도 의미도 없이 우연의 결과로 이 우주에 덜렁 내 던져졌습니다. 한 세기도 안 되는 짧은 생애를 살다가 끝나는 우리의 삶은 다시 아무 목적도 의미도 없는 영원한 어둠 속으로 그냥 무 존재로 소멸되고, 우리 육체가 썩으면서 우리의 영도 사라지고, 우리의 존재는 영원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고아보다 더 비참한 존재죠. 온 곳도 없어요. 갈 곳도 없어요. 이 땅에 온 이유도 없습니다. 가는 것에 의미도 없어요. 그저. 우연의 결과로 진화의 결과로 이 우주에 툭 던져졌다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고환들 이보다 더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참 목적 없는 비참한 삶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삶이 고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에 의해서 걸작품으로 창조되어서 이 세상에 왔고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는 갈 곳이 있고,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억과 경험과 관계와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도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않고, 모두 남아서 영원의 재료가 되고, 영원과 연결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진정한 삶의 기초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적 없는 삶이 아닌 거예요. 고아 같은 삶이 아닌 거예요. 의미 없이 세상에 던져졌다가 목적 없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저 가는 데가 어딘지도 모르게 소멸되어 버리는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요. 여러분에게 이 영원의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고 목적 없고 고아같이 버려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놀랍게 디자인되었고 준비되었고 창조되었고 구속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된 것을 여러분이 매일 매 순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주님이 약속하신 삶을 완성하여 누릴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그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 땅에서 우리는 승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주님이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19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 돼 주님의 승천을 예고하시는 대목이죠. 주님이 승천하시면 육체로 주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합니다. 열두 제자 사도들은 육체로 주님을 봤죠. 만지기도 했고, 음식도 나누어 먹었지만, 그 이후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육체의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는, 육체의 눈으로는 못 보지만, 너희는 여전히 나를 볼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여전히 살겠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이 말은 당신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말은 그분이 보내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여전히 그분과 교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과 우리는 여전히 만나고 있는 살아있는 주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본다. 이,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 20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이것은 성령이 주어진 날에는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신 것을 또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또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성령을 받은 성도 제자는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자기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신 것을 깨닫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앞서 말했던 설론에서 제가 인용했던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하나님을 연합해서 보는 것이, 연합해서 사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이 자기 안에 거하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죠. 이것이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는가?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laughs> 우리 안에 어, 내장이 있고 어, 요즘에 제 안에는 점점 지방이 늘어나고 있고 어, 내 안에 은 이런 게 있는데 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안 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또 하나님 안에 계시고.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알 뜻도 하고, 모를 뜻도 하고. 여러분, 들으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뭔 뜻인지 명쾌하게 또 설명하시기는 어렵잖아요. 알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비죠.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도대체 이런 신비가 어떤 방식으로 경험되는지, 다 우리 경험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런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게 뭔지 진짜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매일 교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인 치고 이런 갈망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바로 그런 삶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삶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삶이 경험되고 일어나는가? 바로 다음 절이 정답입니다.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방금 말씀드렸던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은 예수님을 보게 되리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서 그가 나를 볼수 있을 것이다. 수 있을 것이다. 어, 우리가 예수님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승천하신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경험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를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사랑하셔서 당신을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계명이 그럼 뭡니까 이건 너무 명확해서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차례 당신 입으로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똑같이 강조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구절만 보겠습니다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계명을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고 말씀하실 때의그 계명은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어 보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임재하신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안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기적은 어떤 종류의 기적입니까? 이기적이고 미련하고 한치 앞도 보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우리가 그 죄와 어둠의 껍질을 깨고 빛으로 나와서 우리 안에 없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경험,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이것이 눈앞에서 죽은 이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큰 기적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 못지 않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거예요. 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공생의 3년 내내 사랑하시고 가르치시고 심지어 그들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이 기적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경험돼요. 우리의 어두운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임재를 보게 됩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사랑은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예수님 당신을 나타내 보여 주셔서 보기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지난 주간에 저는 노회원들과 함께 쿠바 선교지 탐방을 갔습니다. 쿠바에서 새롭게 노회에서 새롭게 쿠바 지역을 선교하기 위해서 현지 사역자들과 교회를 방문하는 일정이었는데요. 저희를 도와준 이범찬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저희도 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미로키에서 이민 목회를 하다가 어느 연합 선교 단체와 함께 쿠바를 방문하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쿠바 선교를 이제 매일 매일 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선교 팀이 아침 먹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하루 일정을 시작하는데 어, 잘 먹어야 선교도 잘 한다고 뭘 많이 싸왔대요 여러 곳에서 왔으니까 싸온 걸 펼쳐놓고 먹는데 얼마나 풍성하고 맛있는지 잘 먹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일정을 은원하고 시작하려는데. 그 여러 교회에서 모인 연합 선교회다 보니까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를 시작하기 앞서 그 아침부터 이제 서로 다른 어그 의견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걸 보고 참 마음이 편치 않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날 일정을 마치고 그다음 날은 그 다음 날은 현지 신학교에 있는 그 현지 신학생들의 이제 그들이 이 선교팀과 연합해서 도와주니까 그 모임에 가서 이제 인사하고 잠깐 이제 같이 식사하고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임에 갔더니 어제 우리 선교팀이 미국에서 온 선교팀이 준비한 것과 달리 참 보잘것 없는 빵 하나 커피 하나가 아침 식사의 전부더래요. 아 이걸 먹고 이 젊은 신학생들이 어떻게 하루 종일 우리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겠나? 좀 마음이 마음 한쪽에서 좀 짠하고 그런데 그 빵 하나, 커피 하나를 들고, 신학생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걸 감사히 먹고 서로 막 좋아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막 한마음이 되어서 어, 미국에서 우리 도와주러 왔다고 막 좋아하면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어, 곁에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설레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기쁘고, 야, 여기가 천국인가? 어, 이 사람들은... 이거 하나 들고 뭐가 이렇게 좋다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어? 내가 뭐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데 빵 하나 커피 하나 어제 우리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먹는 거하고 비교도 할수 없는 이런 걸 먹으면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좋아하나 왜 이렇게 감사하나 왜 이렇게 기뻐하고 왜 이렇게 서로 사랑하나 막 천국에 와 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생들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기쁘다는 거죠. 그때부터 쿠바를 위해 기도만 하면 마음이 설레고 막 평안하고 어, 내가 왜 이렇게 쿠바만 생각하면 이렇게 마음이 주체할 수가 없지.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저를 쿠바로 부르시는 것입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마음이 뜨거워지고 설레고 기대가 생겨서 결단하고 이미 목회를 접고 쿠바 선교사로 왔다는 것입니다. 사모님께 조심스럽게 쿠바 가서 아유 이거 이 힘든 선교 일을 하자고 하면 뭐라고 나올까 이 아내가 걱정하면서 조심스럽게 사모님께 말을 꺼냈더니 사모님은 젊을 때 선교사로 이미 서원을 하신 분이었어요. 남편 말을 듣자마자 아 진작 결정해야지. 이제야 결정하면 어떻게 하냐고. 네, 우리 애들 막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학교 보내놓고 나도 갈 테니까 당신이 먼저 가 있으라고. 그리고는 사모님이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성교비까지 성급이, 보내면서 이제 2년만 있으면. 둘째가 대학가니까 사모님도 쿠바로 건너오기로 하고 지금도 미국에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풍요롭고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곳이 천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가 천국이라고 하십니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하십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을 볼수 있다고 말씀하시지요. 서로 사랑하는 제자들 사이에 주님은 거하시고 당신을 드러내어 보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을 보는 길은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없는 줄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없는 곳에서는 주님도 없습니다. 사랑 없는 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종교행위일 뿐입니다. 사랑 없이 하는 어떤 봉사도 섬김도 자기만족이요, 자기 기만일 자기 뿐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이들은 예수님도 사랑하지 않는 이들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입니다. 우상승배일 뿐입니다. 십자가를 걸었던 교회라는 간판을 붙였던 상관없이 자기 의를 섬기는 우상숭배이죠.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기적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그 누구보다 뜨겁게 열광적인 두드러지는 사역을 하는 이들이 당신에게 왔을 때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산상설교의 말씀이죠. 아무리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 기독교 영웅이 되어서 이런 저런 일을 해도 주님이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주님이 전혀 모르는 자들일 뿐이죠. 주님에게서 영원히 떠나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는 유일한 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게 목사님 얼마나 힘든데요. 악한 이들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악한 이도 있고, 사랑하기 힘든 이들도 물론 있죠. 그러나 주님의 명령은 그렇다고 바뀌지 않으십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명하셨지요. 사도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가르쳤지요. 사도 베드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가르쳤습니다. 악한 이들조차 주님의 명령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하나님과의 연합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 얼마나 이익이 돌아올 것이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의 관계나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냐는 아무 성도의 사랑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사랑스러운 형제나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우리는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죠. 그리할 때 주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연합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선한이든 악한이든 우리는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볼수 있기 때문이지요. 바로 이것이 세상이 하나님을 못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성도들만이 하나님을 볼수 있는지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22절에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롯인이 아닌 유다가 제자들 중에 가롯 유다가 있었죠 동명이인이다 이 말이에요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주님을 본다는데 왜 세상은 주님을 못 본다고 하십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이들만이 예수님을 볼수 있는 것이 왜입니까? 이것은 초대 교회가 당시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부활한 주님을 왜 제자들만 봐? 열두 사도들, 오백여 신자들, 수백 명이라고는 하지만. 다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믿는 자들이었잖아. 왜 대제사장에게 안 보여주고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에게 안 보여주나? 보여줬더라면 그들이 다 자기 잘못을 깨닫고 무릎 꿇고 회개했을 텐데 부활하신 예수를 부활한 했다는 그 예수를 믿는 자들만 봤잖아. 안 믿는 자들은 못 봤잖아. 이것이야말로 부활한 예수가 진짜가 아니라는 증거가 아닌가? 하고 당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질문했던 것이죠. 이 답에 대해 지난 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부활을 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보지 못했는가? 그들의 믿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어도 그들은 주님을 인정하지 부활의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잠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에서 죽은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이렇게 지옥이 진짜 있는지 몰랐습니다. 내 형제들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형제들에게 좀가 전해 주십시오.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도록.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합니까?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 성경이 이미 있다. 그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달아야 한다. 그러자 부자가 말하기를 아니 저도 그랬지만 그 형제들도 성경만 듣고는 못 깨닫습니다. 안 깨닫습니다. 죽은자가 살아서 돌아가야 그걸 보고 놀라서 깨닫고 돌이킬 겁니다. 그러자 비유의 마지막 구절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을 하죠. 가로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면 즉 성경을 듣고, 순종하여 깨닫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죽은 사람이 눈앞에 살아서 나타나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믿지 않으려는 마음이 이미 그 사람 안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는 비유 안에서는 나사로를 가리키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당신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빌라도 앞에 나타나도, 헤롯 앞에 나타나도, 대제사장과 로마 군병들 앞에 나타나도 그들은 믿지 아니하리라. 왜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이미 나를 영접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다친 마음은 돌이킬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진짜 믿는 자가 누구인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볼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가 드러나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가르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육체로 부활하신 주님을 본 그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영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보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고 주님이 하신 명인 줄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는 자만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볼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23절이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를 믿는다고, 나를 믿는다고, 그걸 어떻게 알수 있는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터이니 진짜 나를 믿는 자에게라야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 믿는 자, 서로 사랑하는 자 안에 내가 이 말이라 그런 뜻이 그가 나를 볼수 있으리라.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열광적인 예배, 뜨거운 찬양, 뜨거운 기도를 드리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이들이 뜨거운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는 것은 종교적 경험을 더 하려는 자기기만일 뿐이에요. 더 뜨거워지려고 기타를 더 시끄럽게 치고 더 소리를 높여 주여 삼창을 최고의 데시벨로 목청껏 소리를 지르고 쉬지 않고 막 통성기도를 시키면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경험이에요. 무신론자들도 락 페스티벌 같은 데 가서 정신없이 막락 소리에 혼이 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면서 무아지경의 종교적 경험을 합니다. 모든 종교의 신비주의가 다 있어요. 신을 경험하려는.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경험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당신의 가르침을 쫓아 서로 사랑하는 이들이, 뜨겁게 사랑하는 이들이 예배할 때, 뜨겁게 사랑하는 이들이 찬양하며 기도할 때, 그런 이들의 심령에 뜨겁게 임지하시는 거예요. 막 음악소리를 키우고 주여를 3창 아니라 10창, 20창, 30창을 하지 않아도 통성으로 부르지도록 막 음악소리를 키우지 않아도 뜨겁게 사랑하는 이들이 예배할 때 뜨겁게 사랑하는 이들이 기도할 때 뜨겁게 사랑하는 이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기쁨과 영광으로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예배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뜨겁게 사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은 임하셔서 천국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을 택하여 예수님과 동거할 수도 있습니다. 미움을 택하여 마귀와 동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에는 누가 보이십니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